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8개월 만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문기구인 공소심의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뒤집었습니다.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A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건은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2020년 4월 총선 전 두 차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점식 의원과 당시 대검 수정관실 검사 3명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관계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했지만 세 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위법 압수수색 논란이 있는 등 무리한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 검사 측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의원도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이 제보를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되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